합니다. 아멘으로 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세상에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선지자들의 예언 메시지, 선지자들의 외침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선지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예언서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지자의 선지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선지서의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예언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고 오늘 예언서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사야부터 말라기 17권의 예언서가 월세에 잘 요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가 월세에 잘 요약되십니다. 먼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예언서를 한번 읽어보고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스겔 이제 자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갸,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야, 말라기. 한 번 더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갸,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야, 말라기. 안 보고 외웁시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바,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갸,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야, 말라기. 한 번 더 잘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갸,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가냐, 학계, 스가야, 말라기. 아멘. 이 순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로부터 다니엘까지를 좀 이따 다 배우겠지만 대예언서다. 뭐 큰 예언자가 아니라 양이 많기 때문에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를 소예언서다. 12권을 한 묶음으로 소예언서다. 그래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책을 보십시오. 이제 책을 보십시오. 선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되는데요. 79페이지 보십시오. 79페이지. 책 79페이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구약의 세 가지 유형,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예언서 17권을 축성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탄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선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공부한 역사서와 예언서를 본다면 첫 번째는 대부분의 예언서는 왕국의 영적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던 분열왕국 시대 후반에 쓰여졌습니다. 12권.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쓰여졌고 세 번째 포로 귀환 후에는 학계스가냐 말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넘겨서 큐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머릿속에 구두를 잡은 이후에 80페이지 보면 연대기적으로 본 구약성이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지만 맨 오른쪽 예언서를 보십시오. 예언서를 보면 맨 위에 박스 안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예언한 그 예언자들이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다시 학계 스가랴 말라기 시작. 언제 예언한 선지자들이냐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다음에 포로 잡혀갔던 시대의 예언 선지자는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지에서 예언한 선지자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12개인데 호세아 순서대로 안 되어있네요.
호세아, 아모스, 하박국,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비가, 사냐, 요나, 나움, 오바냐 12권의 책. 12명은 분열왕국시대, 왕국시대의 왕국시대 예언 선지자이다. 자, 퀴즈 낼게요. 자, 에스겔은 언제 예언자라고요? 다니엘. 학계. 돌아와서. 스가야. 돌아와서. 말라기. 말라기는 학계와 스가야보다 한 70년 정도 뒤에 사는입니다. 한 450년? 그경에 선번 예언자가 말라기. 맨 마지막 선자가 말라기. 그 다음에, 이사야. 분열왕국시. 자, 이사야가 북쪽에서 예언했을까요? 남쪽에서 예언했을까요?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호세아는 북쪽에서 예언했을까요? 남쪽에서 예언했을까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고백 시작하죠? 호세아는 남쪽 출신일까요? 북쪽 출신일까요? 아모스는 출신 성분이 어디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모스는 출신지가 어디일까요? 이사야와 아모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와 호세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따라볼까요? 조금 이따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출권 예언 읽어볼까요? 아주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이날이 오기만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자, 보세요. 아, 오늘까지는 제가 강의하고 다음 주 신약성경부터 나준서 목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립니다. 자, 읽으면 좀 보세요. 자, 읽어줄 걸 이어야. 아, 뭐, 내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오늘 정말 재밌습니다. 1. 줄거리 요약. 한번 읽어볼까? 회개를 촉구하고, 시작.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 보세요. 예언세는 다음에 네 가지 주요 개념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언자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언자들. 도대체 예언자에는 누가 있는가? 예언자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언자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언서를 읽을 때에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각 예언자들의 핵심 포인트를 알면 성경 읽는 것이 쉬워집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말하는 핵심 포인트가 분명해야 돼요. 잠자다 일어나도 확 쳐서 야! 하면 그때 외워야 돼요. 예를 들면, 국수 장수는 이렇게 외워야 돼요. 부수면 끊으시오! 확 해야 돼요. 자다, 그게 그의 존재고, 그게 그의 비전이고, 그게 그의 인생이고, 그것이 그의 그 꿈이었고. 아침에는 이 말하고, 점심에는 이 말하고, 저녁에 이 말하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별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저는 라준석인데, 라준석이라는 사람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찾아야 된다. 뭐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까 뭐 확 믿어야 된다.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뭐 그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이 사람을 쓰는 거고, 또 어떤 그 메시지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는 여러분, 그 외국에 소개해야 된다. 여러분, 이재원 선교사님이나 최바울 선교사님 모셔보세요. 그들은 뭐 하는 얘기가 다 그거예요. 그 이재원 선교사님 선교해야 된다. 최바울 선교사님 중앙아시아에 선교해야 된다. 그거죠. 제가 그 인터넷 고백. 그거 뭐 다른 얘기 물론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 가운데는 항상 그런 거 있죠. 북한을 비전을 가진 사람을 데려다 보면 무슨 얘기할 거예요? 이상국 사장님은 북한을 소개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름대로 참 신기하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기보다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인데 독특한 그 사람만의 중심 메시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 그들의 메시지는 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시대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요소인데 시대적인 배경과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물론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다만 신기하게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는가? 그 메시지를 가슴으로 전할 수 있는 눈물이 늘 많던 예레미야를 선택해서 눈물 흘리면서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 가운데 민족의 소망이 만듭니다. 신기하죠. 환상을 잘 보는 성향의 사람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원을 잡는, 직격탄을 쏘는 사람은 직격탄을 쏘게 하시고 아주 다양하면서도 아주 독특하게 한 명씩 골라서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예언서의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그 예언서는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예언서의 구조를 잘 알면 예언자, 예언서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히 하박국 같은 건요, 예언서의 구조를 잘 알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것도, 이사야서도 예언자, 예언서의 구조를 잘 알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예언서를 딱 펼쳐고 읽으면, 아, 이게 그 예언서, 어느 예언서 몇 장이 있다. 라는 정도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언서를 딱 펴서 지금 읽으면, 제가 어느 예언서 몇 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맞추는가? 물론 많이 읽었기 때문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많이 읽고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언서의 내용을 보면 그 예언자의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그 예언자의 배경을 알면 되고, 그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의 본문을 알면 되고, 구조를. 그 다음에 또한 예언서의 개요, 그 예언서에 대한 개요를 알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언자들과 예언자의 메시지 하면 이건 다 해결됩니다. 다시 한번 예언자를 외울까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 시작. 예레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니가, 나우, 하박구, 스바냐, 학계, 스가냐, 말라기. 첫 번째는 예언자들과 예언자의 메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성경을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머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사야 1장 1절 보십시오. 예언서를 읽을 때는 1장 1절, 2절, 3절을 잘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절 2절을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에 활동 시대가 나오고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출신지와 출신 성분이 나오고요. 때론 활동 지역이 나오고 소명 경험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차근차근 한번 종합적으로 먼저 보고 구분해서 한번 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1절 2절. 1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이사야 1장 1절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다. 자,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유다와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라고요? 요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의 환상을 보게 된다면 좀 이따 공부할 거예요. 어쨌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언제인가 아니면 왕을 다 외워놓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중간쯤에 활동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을 말하면, 시대를 말하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BC 8세기, 예식 50년 전, 한 750년경 전에 활동했던 선생이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쪽에서 활동했던 선생이다. 그 다음에 그 이사야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모스죠. 아모스. 그러면 선지자 아모스냐? 그건 아닙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고 그냥 아모스라는 이름.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 아버지 성함이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성함이 여러분의 아버지 성함이 뭐 김영철이다 하면 그 다른 김영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많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지만 아모스의 아들이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의 뜻은요. 그냥 좀 이따 다 말할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사야의 이름과 예레미야의 이름이 확 다릅니다. 이사야의 이름은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는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예레미야가 떨어뜨리신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신기하게 예언자들의 이름과 예언의 선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일자리를 좀 보십시오, 이사야가. 어디에 대해서 본 환상이라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유다는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이죠. 예루살렘은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남쪽이죠. 유다, 남유다의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정확히 번역하면 유다와 특별히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성읍에 대한 이사야.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정리하면 뭡니까? 이사야는 남쪽 출신입니까? 북쪽 출신입니까? 남쪽 출신이면서 남쪽에서 활동했나요? 북쪽에서 활동했나요? 남쪽에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1장부터 66장에 읽어보면 이사야가 보통 상대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출신입니다. 그리고 주로 대상으로 활동했던 대상이 상대했던 대상이 뭐냐면 보통 왕족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상류 계급 출신으로서 상류 계층을 향해서 예언하고 활동해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이사야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노름비 그쪽이었다는 거 정의자 뭐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쪽만 있지 않고 평민 계층들과 함께 놀았던 또 선지자가 있어요. 평민 계층과 함께 놀았다.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연예인들과 함께 노는 목사가 필요합니다. 약간 날라리 같은 기질로 날라리 같다고 연예인과 함께 놀지 않죠. 그래도 그들에게 그 다음에 또 재벌 2세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재벌 2세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은이에게 확 파고들 수 있는 예언자가 있어야 되고 초등학생들에게 파고들 수 있는 예언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런 그 꺼림 없이 그 어촌에 있는 사람들과 친할 수 있는 그런 이 이미지와 그런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도회지 품으로 재빤질하게 생긴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믿죠? 근데 터프하고 동기를 딱 잡았는데 그냥 한 처음 잡았는데 40년간 잡은 사람과 똑같은 분위기 풍경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선교제가 선교할 때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인상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쪽 갔을 때 그래서 이 유색인들 좋죠. 근데 그 사람을 쓴다는 거야. 왕족 출신과 상류계층 출신을 뽑아서 상류계층의 기자 왕을 병가시키고 크리스마스 반서지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중요 사상은 조금 있다 이런 거 보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출신지와 출신 성분과 한 시대를 봅시다. 이사야 예레미야 1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당당했을까요? 아니면 소심했을까요? 당당했어요? 이사야를 가갖고 히스기야에게 당신 죽을려 그랬어요. 죽기는 이사야가 죽기는 지가 죽지 히스기야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 가갖고 대통령이 가서 대통령 당신 죽을려 오늘날 살짝은 옛날 임금에게 가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에게 가서 맨 그 선총비가 세종대왕 당신은 죽을려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이 죽자 그가 죽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건데 저는 당당했어요. 겁이 안 거. 그 다음에 그 사회에 익숙해져.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달라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세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세요. 예언서를 볼 때 1장 1절을 잘 보면 예레미야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히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2절 3절까지 시작. 아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 시작.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힌다. 일단 출신 성분과 출신지 활동 시대, 활동지 이런 것들만 봅니다. 1절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히스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은 뭡니까? 제사장이죠. 근데 어느 지역 제사장입니까?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에요? 아나돗의 제사장이에요? 예루살렘이 아나돗입니까? 아나돗의 제사장입니다. 아나돗은요 어디냐면 이 열왕기상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보면 놀라운 사실이 또 잠깐 찾아볼래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왕사 2장 26절 27절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6절 27절 성경을 찾아주세요.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옛날에 있던 사건이 아비아달에게 이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인데 내가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 않는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다윗의 제사장이었는데 이가 솔로몬에게 좋지 않은 일을 해서 귀향 보내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아나돗으로 가라. 귀향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은 이 그 아비아달이 귀향 간 땅입니다. 그러니까 슬픈 땅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옛날에 제주도고 세계사적으로 말하면 호주나 뉴질랜드 요즘은 좋은 나라지만 이제는 그 귀향 간 땅이죠. 그 지역 출신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 예레미야. 그리고 2절 보면 그의 아버지는 실기야였고 그러니까 유베의 땅 출신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버림받은 땅, 슬픔의 땅 그 출신이 예레미야이고 2절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다스린 13년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3절 보세요.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임하는 언제부터? 요시아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활동했던 선생 예레미야입니다. 저기다 다 정리한 거예요. 요시아 때 시드기야. 시드기야 기억하십니까? 남쪽에서 몇 번째 왕입니까?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 남왕국이 멸망했는데 그때까지 활동해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유배된 땅 출신인데 민족이 망하는 것을 끝까지 보면서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이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 고독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출신이 성공부터 좀 슬퍼요.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출신 성분도 왕족 출신이 아니라 제사장 출신인데 그것도 인류 제사장인 예루살렘 쪽의 제사장이 아니라 유배된 땅의 아나돗 쪽의 제사장 출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그 주류가 아니라 아류, 본류가 아니라 비주류 사회에서 살았던 인물이다. 그 얘기는 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 그가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사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이사야 같은 사람이 선포했다. 누가 듣겠어요? 왕족의 그이 와서 바꾸면 누가 듣겠어요? 이 눈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눈물을 쳐주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조금 더 보면 재밌는 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소명받는, 부름받은 장면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받은 장면이 확 달라요. 이사야는요, 폭나게 부름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정말 막 숨어 들어가면서 막 거기서 부름받습니다. 제가 연구를 이렇게 해봤는데, 준비하면서 소명받는 장면이 그렇게 달라요. 한번 잠깐만 비교해볼까요? 이사야 6장을 보세요. 정말 이사야의 소명장은 폭나합니다. 이렇게 소명받으면요, 기가 막히게 간직거리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이사야의 6장처럼, 이사야처럼 소명받으면 간직거리 대단합니다. 거품을 위해 간증할 필요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그렇지 않거든요.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6장을 보세요. 성경을 먼저 보면 교재의 내용이 쫙 열립니다. 이사야 6장. 네, 6장 1절 보세요. 6장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나라는 것은 이사야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이 가득하였고 보는 게 다르잖아요. 무슨 성전을 보았는데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를 보지 않았어요. 이전 수압들은 모셔서 각기 여섯 날을 기면서 그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그 바늘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나를 그 수압을 봤어요. 성전을 보니까 또 놀라운 소리를 들어요. 서로 참아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물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노래를 들은 거예요. 폼나지 않습니까? 찾아보세요. 이같이 참아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지리가 되어 충만하다. 멋있죠?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다 나의 망하였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왕을 배웠는데 이사야가 정말 잘 고백하잖아요. 우왕좌왕하지도 않고 나는 죄인이다 딱 고백하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 환상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정확히 고백하잖아요. 만약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서도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른다든지 아니면 그 엘리 제사장처럼 참을 뭐 하고 하지 않고 해가 보여주자마자 막걸리 깨졌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보좌임을 알고 시작임을 알고 그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만약에 한 방이 끝나잖아요. 모세보다 위대하잖아요. 와서 뭐 복잡한 말로 하는데 모세에게 복잡한 말로 하는데 이사야는 복잡한 말씀도 하지 않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그냥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협조를 주세요. 때에 그 수압의 아내가 화저로 단에서 취함과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나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런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워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사야가 한 큐어 대답하고 하나님도 한 큐어 그냥 내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럼 또 거기서 죄 용서함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즉시에서 동시에 뭐냐면 미션을 받습니다. 8절에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대단하잖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했더니 또 이사야가 한큐로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기 있나이다. 죄를 보내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가 내 아들을 보냈어. 내 남편을 보냈어. 저 사람을 보냈어. 그러다 모세처럼 말 잘하는 사람을 보냈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히어라이에 딱 생각하잖아요. 이사야의 소명범은 정말 포옹합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예레미야 1장을 생각하세요. 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왕족 출신들, 상류계층 출신들의 그 호흡대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좀 다르죠. 예레미야 1장을 보세요. 제가 조금 이 전반부를 자세히 하는 것은 참 독특해요. 17권의 책이 이어서인데 그 16명이죠.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해가는 동시에 있으니까 16명의 예언자들이 활동하는데 그들 출신 성공과 출신 지와 그들이 그 메시지와 관계를 하니 딱딱 뽑아서 쓰시다. 마지막에 이야기 말씀드릴 거 이야기하면 하나님 당신을 적당한 때에 기가 막히게 핀셋처럼 뽑아서 쓰실로 믿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기대. 기대가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신명기 말씀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말씀이셨죠? 34장까지 왜 기대가 있습니까? 왜 당신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당신의 인생에게 기대함이 있습니까? 사용하고 싶습니까? 당신을 당신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까? 1장 여러분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환상 그런 것도 없어요. 처음에는 이르시되 5절에서 내가 너를 북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 선지자로 세웠더라. 이 정도 되면 이사야 같은 거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냈어. 그리고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달라요. 유대인 땅에서 자랐고 그냥 슬픔의 선자는 5절 6절에서 내가 가운데 슬프도 소리다. 왜 슬퍼요? 그런데 예레미야 슬퍼요. 왜 슬프냐 묻지 마세요. 이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구조 방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잘해주면 그게 고마워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잘해주면 그걸 부담으로 알고 다 몸둘 바를 보여요. 그 다 그 경우에 맞게 성격에 맞게 합쓰신다는 거죠. 슬프도 씁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다.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애들입니다. 말할 줄 못합니다. 예레미야 말 잘했어요. 근데 나는 말할 줄 못합니다. 실적으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절 너는 그들을 위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귀에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주었다. 직접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거절하며 쉽게 해야 되냐. 한 큐가 아니라 한 다섯 큐 정도 그 정도 하면 뭐 리쿠션 맞는 겁니까? 당구 여기서 땅땅 잡아치면 그러니까 계속 치면서 결단시키죠. 왜?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늘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무시하지 않고 자꾸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또 손을 입에 막 대주고 이렇게 해서 불러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괜찮아요. 조금 있다 보면 아모스는요 들판에서 양자가 부른 거 같아요. 아모스는 오늘날 말하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러면 식품집에 그냥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는 아이인데 나한테 하나님이 참 설득해서 보냈어요. 아모스는요 그 뽕나무 치고 양치다가 주의 말씀을 위해서 그거 두고 쫓다 보면 알겠지만 아모스는 남쪽 출신이에요. 어디 가서 출신 한다 하세요? 북쪽에 가서 일어나요? 누구만이 갈 수 있어요? 왕족은 못 가요. 마음 슬픈 자는 잘 못 가요. 맨날 들판으로 헤매는 아모스를 가요. 이게 들판으로 헤매는 목자인 아모스는 남쪽 출신 북쪽에 딱 선포하는데 북쪽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그 아모스를 보면 북쪽 사람이 싫어요. 쫓아낸다고요. 쫓아내니까 또 자기 모양 두고 가서 또 살아요. 아무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자세히 보면 너무 부재밌어요. 남방 두고와 출신인데 어디가 활동하냐 하면 그것도 북이스라엘 가서 활동해요. 아무나 남쪽 출신이 않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다가 또 막 시가하니까 또 와서 그런데 아모스를 보면 기가 막힌 문학적 형식인데 문학적 형식이랑 문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목자가 들판에서 헤매던 목자가 썼으려면 그렇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문체가 좋아요. 목자이지만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어를 보면 굉장히 지겹다. 이 바산의 암소들 있더라고요. 물론 바산의 암소들 했지만 자기 번역하면 아무도 새끼들아. 그리고 신한철로 가난한 자를 팔며 아기 죽거림에 달리며 너희들 정말 벌받을 것이다. 재판을 돈을 받고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너희들 징벌을 받을 것이다. 아주 신랄한 언어로 가진 계층들을 이 지대 계층들을 욕하는 선사가 아무것입니다. 이 사회는 잘 살지 못합니다. 살도 왕족 출신인데 예리며 겁먹어 살고 못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물론 출신 성분에 따라서 너무 그러니까 예리면 눈물의 연자, 고독의 연자 전부 다 보니까 에스겔을 보세요. 에스겔 1장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신학책을 보지 않아도 성경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 그의 출신 성분과 출신 지호와 활동 무대와 그의 아버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에서 에스겔 1장 1절 보세요. 에스겔 1장 1절 자 한번 에스겔 1장 1절을 보실까요? 1장 1절 보십시오. 자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자 에스겔 때 30년 4월 5일에 봤다. 3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의 나이를 말합니다. 나이 30세 때 그런데 자 보세요. 30세 때 4월 5일쯤에 보았는데 내가 어디에? 그발강은 어디에? 바벨론 땅입니다. 왜 그발강까지 가 있는 거예요? 슬픈가 있어요? 아우리치가 있어요? 아니에요. 원치 않지만 사로잡힌 자들이 있더니 사로잡혀 가 있다. 중요한 건 사로잡혀 가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사로잡힌 자가 많이 있는데 에스겔을 딱 뽑았어요. 몇 세 때? 30대. 자, 2절에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올 때 에스겔도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방에 잡혀온 지 몇 년 지났다고요? 5년 지났습니다. 몇 살 때 잡혀왔어요? 25살 때 잡혀왔죠. 성경을 읽기에 되면 25세는 청춘의 25세. 힘이 탈탈. 여러분 중에 25세 있어요? 25세 때는 힘이 탈탈한 거예요. 끓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라가 망해서 잡혀왔어요. 5년을 아무 일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30세가 되었을 때에 3절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각에서 여호와의 말씀 부시의 아들 제스장. 그러니까 에스겔은 제스장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부시예요. 부시면 아니고 부시. 나 에스겔이 특별히 막 특별히 됐어. 사로잡힌 자가 많은데 에스겔은 특별히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자, 30세는 어떤 나이입니까? 30세는 예루살렘 땅이나 유다 땅에 있으면 제스장이 제스장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0세가 되어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발 강가에 가서 아무 할 일 없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정확히 30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 선사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 하나님 강하게 하신다. 출신은 제스장 출신이고요. 그가 선포한 것은 뭐냐 하면요. 그가 선포한 것은 회복이에요. 회복.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난 환상을 보여주고 에스겔 47장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환상으로 보여주신다. 보르던 땅에서 이상을 본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자, 다니엘.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합니다. 다니엘은 예언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정치가에 가까울까요? 다니엘이 막 가면서 예언했습니까? 다니엘이 별 예언 없습니다. 꿈에 속하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은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리고 다니엘은 활동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한국어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언서에 포함되지 않고 캐톨릭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예언자로 말하기보다는 정치 지도자, 그 포르게 잡혀갔던 정치 지도자로 보는 거죠. 어찌 보면 보세요. 다니엘은 예언하지 않습니다. 예언 같은 그 환상이나 무시를 보았죠. 환상이 무시를 보았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세요. 다니엘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 1장 망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 망한 상황 2절에서 주께서 유다와 여호야김과 하나님께서 기부할 말을 그의 손에 붙이시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지낸 요리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3절 참으세요.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 임명하여 이스라엘 자손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 출신은 뭐라고요? 왕족과 귀족이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4절 보세요. 곧 흠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한계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될 거.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그 당시에 킹카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 아주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흠이 없어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말을 말하면 정말 핸섬하고 멋있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음악도 잘하고 시집도 잘하고 그 당시에 막 각각 다시 하고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별해 지식도 있어요. 한국에 익숙해. 또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매너도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 그 당시에 바벨론 왕국 대단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과 바벨론 왕국은 대단한 것입니다. 애굽을 멸망시킨다고 바벨론은 아니다. 바벨론 맞죠? 바벨론 왕궁에 거할 만한다는 오늘날 말하면 청와대에 들어가려나 청와대보다도 하여튼 미국 우리마다라고도 좋은지 모르겠지 어쨌든 하여튼 펜터건이나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사실. 여러분 한국의 대통령 경호대를 뽑을 때 몇 차에 걸쳐서 시험을 봅니다. 미국의 경호와 대통령 경호대를 뽑을 때는요 정말 출신 성분까지 다 완전히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뽑아서 유다 땅에서 쓰셔야죠. 근데 그를 옮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를 물론 모델 삼으려고. 그러니까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이 포로지에 있지만 이방족을 따라가지 않고 뜻을 정하고 살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모델 삼기 위해서 그를 포로지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왜 갖고 있어요? 조건이 좋은 사람 왜 갖고 있어요? 모델 삼으려고. 그 중에 높은 사람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때 1장 8절 한번 보세요. 1장 8절. 함께 읽어 1장 8절.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진리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한 가지 구하니라. 뜻을 정했다. 이게 시험.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살았는데 뜻을 정한 그가 포로지에서도 씁니다. 위치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을 가진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위치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고 태도가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면 함께 포로지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또 한 가지 요즘 힘든 상황에 사는 사람들에게 뜻을 정하고 주를 경배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걸 다니엘로 모델 삼는 거죠. 저는 이 민족 가운데 청년 가운데 다니엘 같은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델. 그를 선호하고 따라갈 만한 고등학생 세계에서는 대학생이 모델이 아니라 고등학생 사회에서 꿋꿋하게 신앙을 잘 지키고 성실하고 살아가는 그 고등학생 모델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사회에서 목회자가, 그 아내 사회에서 아내가, 선교사 사회에서 선교사가 이런 모델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게 아무리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모델을 딱딱 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슈퍼 모델 되기를 제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기쁨을 좀 빠르게 한번 보고 정리합시다. 다니엘 보세요. 보세요. 1장 1절. 호세아 1장 1절. 1장 1절을 잘 보고 정리하고 다시 결과를 정리합시다.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 비슷합니다. 누구와 비슷합니다? 아까 봤던 이사야 비슷하죠? 이사야와 호세아도 동시대에 활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였어요?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스라엘 북쪽이죠? 여로보암 북왕왕이죠?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호세아는 남쪽에서 활동인가 북쪽에서 활동인가? 북쪽에서 활동했습니다. 북쪽 출신이면서 북쪽에서 활동을 선지자 호세아입니다. 남쪽 출신이면서 북쪽에서 활동을 선지자는 아모스도. 그러니까 북쪽에서 활동해서 선지자를 십시오하면 호세아와 아모스인데 호세아 출신은 북쪽, 아모스 출신 남쪽. 다르죠. 다르죠.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 요엘 1장 1절 보면 출신지와 출신이 안 나온다. 단 그의 아버지만 나온다. 요엘서 1절. 요엘서 1장 1절. 요엘서 1장 1절. 요엘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부대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이것만 딱 나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연구에 따르면, 예언의 내용을 따르면 요엘은 남쪽 왕국에서 활동을 선지자였을 것이다. 거의 이렇게 그 1차 남쪽 왕국에서 남한국 출신으로서 남한국에서 활동을 선지자다. 요엘은 특별히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죠. 아모스 1장 1절 보세요. 아모스 구분해서 잘 아모스 1장 1절. 자,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왕 요아스에서 여로보암 시대에 진전 2년에 딱 누구와 비슷합니까? 호세아와도 비슷하고 이사야도 비슷하죠? 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동시대. 아모스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드구와 목자죠. 드구와는 예루살렘에서 16km, 오늘날 말하면 40일 정도 가죠. 16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아모스는 출신원분이 평민입니다. 이사야와 아모스가 동시대 활동했는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고 아모스는 평민 출신인데 동시대에 아모스 활동했습니다. 근데 활동 부류가 대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활동 대상이 달랐다. 여러분 아모스 7장 15절을 보십시오. 언제 부름받았는가? 7장 15절. 자기가 고백합니다.
7장 15절. 기도할 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환상 보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에서 훈련받다가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지키다 부름받습니다. 7장 15절.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 가고 내게 입시기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어요. 양떼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을 풀어 내가 갑자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이거 그것도 자기 남쪽 땅 북쪽에 가서 이스라엘에게 근데 신기하다. 그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죠. 내 백성이라. 남쪽 주신만 북쪽도 내 백성이다. 저는 북녘 땅도 내 백성이고 믿습니다. 내 백성이 기원하라. 오늘날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텔레비전 보다가 북한을 도우라. 그런 사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온누리교 어떻게 나왔냐 물어보니까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에서 성경이 나오더래요. 온누리 여행사. 그렇습니다. 온누리 결정했대요. 자기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렇게 결정한 인생이 그 결정되어서 그렇게 또 인도되죠. 참 신기해요. 그럼 뭐 잘못된 결정에서 다시 결정할 필요 없고 그냥 온 건데 아무슨 그렇게 성장받죠. 잘 보십시오. 복잡한 사죠. 복잡한 환상이 없고 복잡한 한 가지 대화도 없이 양떼 따르다가 너가서 이어내고 따라온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갈등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왔으니까 가는데 잘 가죠. 성격이 그랬을까. 가서 전화했는데 직접적으로 바닥 쏘는 거죠. 그냥 쏘는 거죠. 그래서 아무스에는요 위대한 이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이런 사람들 있죠. 가자 하면 그래 하고 막 따라가다 어디 가는 거지 물어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아모스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떠나는 데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있다가 내일 어디 성경 직장 하면 집사 들고 갈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돌아오는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저 갔다가 돌아오는 데 갈 데가 없어요. 잠시만요. 왜 제가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냐면 예언자들 보면 여러분 누가 글을 써보세요. 예언자들의 소명 받는 형식이 다양합니다. 이것만 글로 쫙 써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난 시중에 책이 나오는데 예언자들의 소명 경험, 콜링 경험 해갖고 예언자들의 소명 경험을 쫙 써서 모세부터 하나님의 군대의 소명 경험, 이 사도 바울까지 또 베드로는 뭐 해야 돼? 물고기 잡다가 그러니까 소명 경험을 쫙 분석하고 위대한 현대 리더들의 소명 경험을 쫙 쓰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니까 그 카피북에 어떻게 하나님은 선교사로 부릅니까? 어떻게 목회자로 부릅니까? 어떻게 현장으로 부르시는가? 성경에 수없이 많은 선사를 이렇게 불렀고 당신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현재 사역도 이렇게 불렀고 당신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어르신처럼 다 나와있고 인터뷰에서 쫙 하면 이거 힌트집니다. 보세요. 쓰고 싶은 책들이 많은데 이게 그 사역자들의 소명 경험, 이 다양함의 세계, 부르신 분은 한가 아닌 부름 받은 자는 정말 다양하다. 아모스 관계. 아모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독특해.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참 희한하죠. 무거운 짐진자. 요엘은 좀 부산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호세아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독특한 이름이 두 사람이 있는데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신다. 아모스 무거운 짐진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예언의 핵심은 일단 다 몇 번이지만 다 주제를 써볼게 좀 있다. 정리하는 다시 정의 있어. 호세아의 주제는 사랑. 똑같이 북쪽에서 활동했지만 호세아의 첫 번째는 사람이고 아모스의 주제는 정의예요. 사람의 정의가 해치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라이놀드 기버의 책을 보면 미국 신학자 라이놀드 기버의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그럼 저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베풀는가? 실제 사회에서는, 실제 사랑 사회에서는 사랑의 근사지, 사랑의 제일 근사한 것은 정의다. 그러므로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이룩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 정의, 그 다음에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힘이 필요하다.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정치가 뭐냐? 힘의 균형 잘 맞춰주는 거야. 힘의 균형. 그래서 힘의 균형 논리, 사랑의 근사적으로 정의 논리, 이게 라이언 리버시 남자의 그, 근데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이 미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 두 가지.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 미국의 영어는 실용적입니다. 영국은 정, 전통을 중요하지만 미국은 실용주의. 실용주의죠. 독일은 관념론이 지배하고 미국이 실용주의. 그래서 미국은 실용성이 있으면, 실용성이 있으면 다 수용합니다. 물론 성경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언어도 그렇고, 또 학문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발달된 것이 심리학이 발달되고, 신학 가운데 실현신학 대통령이 굉장히 발달되고, 그런 거죠. 또 하나의 이 이론은 신학자 가운데 라이먼 리버의 사랑과 정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쟁할 때 갈등이 없어요. 왜?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하는 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없는 거죠. 그 논리에 따라서. 어쨌든 그런 논리든 아무것은 사랑과 정의를 배치되지 않고 배치되지 않고 사랑과 정의. 사랑과 정의가 함께 나타나는 시작이죠. 아모스. 오마냐. 오늘날도 사회 처음에 미치는 손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날도 그 순수한 시각만 미치는 손자가 있는 건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자, 오마냐. 오마냐는요, 한 달밖에 안 썼습니다. 오마냐. 아주 굉장히 심플한 설정입니다. 1장으로 끝났습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썼습니다. 오마냐는 1장부터 20장까지 썼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바다가 외친 대상은 그 에돔 족속밖에 없습니다. 에돔. 그러니까 에돔 족속에 대해서 심플하게 한 장으로 쓴 선자가 오바다. 1장. 오바다의 부시야. 아주 심플하죠? 출신이 어디인지 그렇게 잘 오바다의 부시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한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오바다가 말하는데 에돔에서 이야기한다. 에돔은, 3절 보세요. 에돔은, 자, 에돔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에서일까요? 야곱일까요? 에서죠. 에자돌이 에서, 에돔인데, 에돔은 어디서 사냐 하면요. 에돔 족속은요. 그 세일산에 사는데, 세일산은 해발 한 700m 됩니다. 높고, 그 에돔 족속이 사는 세일산으로 가려면 해발 700m이지만, 길이 꼬불꼬불해서 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량적인 요새에 사는 높은 곳에. 아주 높은 곳에 살며, 어떤 적군이라도 잘 못 올 요새선다. 그런데 에돔 족속은 또 하나 그런 것을 하지만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예언할 때에 빗대어서 높은 곳에 사는 바위 틈에 사는 너희들아 그 너희가 사는 위치만큼 너희 교만하고 교만 때문에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게 오바다였습니다. 3절 보시겠어요? 3절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이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동수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서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느냐? 아무리 내가 높은 곳에 깃들던 끌어내리라. 오늘날 교만한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교만한 민족을 끌어내립니다. 그 당시에 교만한 민족 애동족에 대한 이름은 오바다입니다. 문화적인 기법이 대단한 것입니다. 오바 애동족의 교만과 애돔이 사는 지역을 빗대어서 하는 거. 기가 막힌 책이 오바다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요나. 요나 1장 1장. 요나서 1장 1장. 자, 요나가 실제 인물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인물일까요? 요나가 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나왔다 하니까 소설상의 인물일까요? 진짜 있었던 인물일까요?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저기 찾아보면 성경에 요나서 말고 다른 곳에 요나를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자,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는 비둘기란 뜻이에요. 요나는 비둘기.
오늘날 말하면 성령 이런 뜻이죠. 아비때의 아들이다. 누구나 누구나 어디에 가서 예언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니느웨. 니느웨는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이죠.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이고. 근데 그 누구나가 어디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다시스는 배 타고 가죠. 그림을 그리면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니느웨는 어느 쪽이냐면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요나는 어느 쪽 가냐? 요파에서 배 타고 왼쪽으로 갑니다. 다시스. 그래서 배 탄 곳이 요파인데 오늘날의 테라비브입니다. 테라비브가 옛날의 룻바입니다. 여기서 배 타고 그러니까 배 타고 왼쪽으로 가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배 타고 왼쪽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겪는 것이 요나서의 얘기죠. 요나. 여러분 요나는 성격이 정직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크롤을 했을까요? 요나는요 악한 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딱 떨어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요나서가 뭐 물고기 스킵다도 좀 읽어보면요 그 막 제일 뽑았을 때 자기를 뽑혔어요. 아, 살려주세요. 막 그 태조왕건에서 그 보면 그 경순왕인가요? 신라왕이 해제 경원 앞에서 아, 살려주세요. 뭐 그런 게 아마 딱 뽑혔을 때 기가 막히게 나를 던지시오. 이 성격이 팍팍하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갔는데 자기 뜻대로 그 다시스로 가는 거죠. 맞아주는 각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구했으면 다음에 그런 일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에 가면 하나님께 그 니느웨 가서 막 전화하니까 하루살이 막 그냥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뭐라는 거 탁 시작했어.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왜 회개 하나님은 요나는 정말 터프한 선지자예요. 아, 오늘날 말하면 그런 선지자. 그런데 그러다가 또 성신에 하나님이 기록된 요전 4장 10절 11절 오면 박명구를 막 자랑하게 하고 벌레가 깎아놓고 박명구를 하니까 또 거기서 요나가 막 슬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길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그라지는 박명구를 내가 아끼는데 내가 만든 내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이것을 딱 끊어요. 아주 성격이 직선적이기도 하고 생각이 깊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할 줄 아는 선지자가 요나이죠. 요나 물고기 뱃속 하니까 막 도망가고 요나 도망가고 왜 도망가느냐? 그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망해야 된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인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는 거예요. 막 깨는 거예요. 대표적인 요나는 선수를 깨는거예요. 요나는 여러분 민족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민족 배신자였을까요? 요나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선지자였고 또한 민족에 대해서 항상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9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4장 29절 지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고 책을 읽고 저희가 책을 읽어보면 책이 이해가 쫙 되기 시작합니다. 자 요나서 요나서가 아니죠. 열왕기하 13장 25장. 여러분 가운데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요나구나 생각이 있어요. 자기 성격과 비슷한 생각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한번 쓰임 받으면 확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접었고 순종하면 놀라운 영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슬프고 끈적끈적하고 그 부드럽고 그런 선자 있어요? 그런 선자는 절대 끝까지 순종합니다. 실수하지 않고 그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서고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굉장히 그 아주 기가 막힌 환상을 통해서 일단 직선 수천에서 막 달려온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이사야처럼 쓰인 것 같습니다. 겁먹장도 두개 가서 막 선포하고 그렇게 또 가서 자 이사야는 상처가 없어 한 가지만 더 이사야는 상처가 없었다면 이사야가 시대에 가서 말합니다. 너 죽으려! 그러고서 막 길 갑니다. 이게 열왕기의 하야 공간 길 가다가 갑자기 히스기야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이사야에게 또 말이 맙니다. 너 돌아가서 쉬면 더 살 거라 얘기하라. 나 같으면 안 갈 수는 없어. 가긴 가겠지만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 방금 전에 너 죽으려! 그랬는데 다시
생각하고 살리라고 15년 살리라고 그러다 죽게 시스가 대단하지만 이사야가 별로 이제 그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뭐 실수 아니지만 속이하는 거에 별로 그 상처가 없어요. 아니 예레미야 같은 성격을 해갖고 시속에서 나 죽게 해서 막 진짜 나는 아이라 하는 것도 죽으라 하면서 똑같은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스에게 얘기, 좀 더 재밌게 하면 아무스에게 얘기하면 아무스에게 얘기하면 아무스에게 벌써 다 벌써 그래서 국정까지 가버리고 벌써 남파까지 가버렸어요. 만약에 요나의 이야기를 아무스에게 얘기했다 아무스는 니느웨를 거쳐서 아마 그 머리까지만 갔을 거예요. 네, 달라요. 조금 더 학계스까지 다르고 예수님 열두 제자도 다르고 그 시대 그 시대는 기가 막혀. 왜?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때를 알고 성격을 알고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뽑아 쓰신다. 아, 자 보세요. 아버스 요나 요한죠. 니가 니가 아라기야사 열한기야 14 25절 열한기야 14장 25절 보세요. 다 갈 때는 갑니다. 열한기야 14장 25절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장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의 아들 아미띠의 아들 선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만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발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요나는 항상 민족에 대해서 관심을 쓰던 선자이고 실제 살았던 인물이죠. 아미띠의 아들 딱 맞아떨어지죠. 성경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요나 미가 아바박스와 이렇게 살아있는 쉽습니다. 미가 찾아보고 주시겠습니다. 일장이죠. 미가 일장이죠. 공부하는 법을 알겠죠? 1장 1절 찾아오면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자, 1장 1절 유다 잘 보세요. 유다 열왕, 여러민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거의 비슷한 정도 유지하는 거죠? 주전 8세기 아니, BC 8세기니까 예수 오시기 8세기 전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모레셋은 어디냐면요. 굉장히 적은 도시입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모레셋 작은 도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잘 보세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무시라. 자, 사마리아는 북쪽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북쪽 남쪽. 남쪽. 미가의 예언을 보면, 신기하게도 북쪽과 남쪽이 동시에 예언합니다. 우리 책에는 남쪽 예언자라고 나와있지만, 다른 책들 보면 북쪽과 남쪽에 동시에 일어난 선자가 미가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북쪽과 남쪽에 대해 예언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선자입니다. 이사야를 보면 하나님을 알라. 이게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의 그 당시에 딱 동시대인데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미가 다 똑같은 시대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사랑. 그 다음에 아모스는 뭡니까? 정의죠, 정의. 이 좋은 것들을 다 합쳐갖고 미가는 한 휴에 말합니다. 그럼 미가 6장 8절을 먼저 찾아보세요. 아, 좀 이따 찾아봐야 되는데 한번 미가서 6장 8절 제가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이 오직 공의 딱 나오죠. 아모스의 공의 인자, 사랑, 호세아의 사랑 겸손히 대하며 함께 행하는 것 이사야의 신뢰 그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죠? 종합을 잡는 사람 이렇게 종합적인 동시대 사람이지만 한 개의 시점을 주지 않고 넓게 목회적으로 넓게 작은 지역 출신에서 했다. 자 미가 나훔은 성에는 유명한 아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훔 1절 나훔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나훔은 어디에 대해 예언했다고요? 니느웨. 요나도 니느웨. 그죠? 니느웨 가서 나훔도 니느웨. 나훔,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무시에 의해서 여기 보면 다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2절 보세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이시다. 무섭죠?
여호와는 특별하며 고복한 말, 니느웨는 망할 것이다. 다 기도십니다. 그게 예언이 특이하네요. 뭐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다. 자기를 거슬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보였다시며 언니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다. 여호와의 길은 흐리 빠르고 광풍이고 구름은 그 말을 끼워다. 그럼 바다를 부셔 그것을 말리우시며 바다를 말리우시며 모든 악을 말리우시는 겉목 겉나죠. 바산과 갈릴리 세화를 내방의 것이 이유는 딱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냐. 니누에 그 망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박국은 동그라미만 쳐보세요. 하박국. 자, 1장 보세요. 하박국 1장 보세요. 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기하죠? 이름이 시작하죠? 하박국. 하박국. 그 이름이 아주 신기하죠? 자, 보세요. 하박국은 근데 이름 뜻은 좋습니다. 뜻은 뭔지 아십니까? 끌어안다. 이렇습니다. 포옹하다. 하박국. 우리나라 말하면, 나 포옹. 이런 뜻입니다. 허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참 좋죠? 끌어안다. 포옹하다. 하박국. 포옹하다. 근데, 요것을 구조를 잠깐만, 먼저, 예언자의 구조 하지만은, 그래도 종합적으로 알게 되면, 구조 동그라미 쳤어요.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죽게 듣지 않으시니 1장에 동원하시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장 2절에는 하박국의 질문만,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대답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1장 12절 천지자가 가로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녀가 왜? 하면 이게 하박국의 질문 2. 하박국의 질문 2. 2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의 질문 대답 2. 재밌죠? 그 한 번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을 대답하고 그러니까 두 번의 질문 대답이 됐습니다. 질문이 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사야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질문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여러분, 호세아에게 지금부터 말했지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호세아가 그런데, 왜 음란한 여인입니까? 왜 하멜이 아니고 고멜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격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나? 질문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질문하고 자기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질문합니다. 질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대답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첫 번째 질문이야. 잠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은 뭐지 아세요? 왜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내가 그들을 내 백성을 멸하시다.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때 하박국 질문한다. 왜 하박국님은 바벨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바벨론을 치더라도 너희가 믿으면 구원 받을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드디어 노래를 합니다. 이 질문이 많은 사람은요, 한 번도 마음을 잡으면 또 시나, 이렇게 그 시나 찬양이 많아요. 생각이 많고 질문이 많고 기도할 때도 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시스기 시작하면 괜히 사박 3장으로 가세요. 하박국이 노래를 부릅니다. 2장 20절은 2장 20절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온전하게 하고 잠잠하라. 이상한 말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이상한 질문 하지 말라. 3장 1절 시비노 오노세 반주가 3장 하박국이 기도라. 하박국이 쫙 노래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는 흔한 열매가 없으면 감나무는 수출이 없으며 아재 식물이 없으면 우리 양이 없으면 내 앞에 소가 없을 처럼 난 여호와는 나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나의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이 진짜 질문하는 하박국일까요? 이 노래하는 하박국이 정말 이전에 질문하는 하박국일까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질문했던 도마가, 의심했던 도마가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한 가지 사람들이 막 질문하고 의문을 부르기에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대답만 하면
그런데 안 믿던 대답. 순장님 여러분 계실까? 질문하면 왜 질문하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답해주고 그러면 그의 질문이 변하여 언젠가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이 많은 사람 있죠? 당신은 위대한 찬양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생에 질문이 많아야만 시도 많이 나고 하나 꼭 습하냐? 1장 1절 두 번째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아몬의 아들 유다왕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후손이요 아마리의 증손이요 그대 손에 부시겠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 스바냐의 예언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제왕들을 예언하면서 좀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특별한 거 좀 이따 보고 학계. 학계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계는 언제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어라. 근데 학계와 스가랴가 다 다르죠? 학계는 뭐예요? 직격탄을 쏘는 성격이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너는 되냐고 지금 갑자기 홀리하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냐. 스가랴의 호흡이고 학계는 너희가 많이 붙여도 수입이 적으며 없어도 바꾸지 않냐고 학계죠. 학계 일장이죠.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계 일장이죠.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 학계 말미암아 스알길의 아들 유다중에 수룩바벨 수룩바벨 기억하십니까? 성전지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만이라 가사대 이전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러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8절 함께 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저를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하고 말이다. 스가랴랑 다르죠? 스가랴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손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그 스가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베레가 베레가가 그 아버지고 그에게 임했는데 그에게 임한 것이 쭉 환상이 쭉쭉 나옵니다. 환상이 나오고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선지서 중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온 것은 이사야와 스가랴입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제일 끝에 있는데 말라기 1장 1절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 1장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했는데요. 말라기는 뭘 가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하신다. 이 말라기에 우리 아는 기가 막힌 찬양이 한데 애 뜨는 데부터 애 지는 데까지 우리 이건 율동으로만 아는데 이거는요 굉장한 성포 찬양입니다. 그러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이건 엄청난 성포입니다. 이만한 성포가 없습니다. 이건 대단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성포가 그게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되더라 해뜨는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되더라 해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이방민족 가운데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같이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예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이 종말로 된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말라기입니다. 해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것이다.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예언이 예언이 있으면 400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아났다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냐마 이 말라기 1장 11절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예언이 앞서 세례가 있는 것도 말라기의 예언 4장 5절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게. 그래서 선지 엘리야처럼 보는 선자가 세례 요한이고 3장 1절 인용된 말씀인데 3장 1절이면 3장 1절
3장 1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러니까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는 것이요 또 너의 구원과 주가 후연이 그리하니 곧 너희의 사망과 번영이 사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건 바로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예언하죠. 요한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만별의 성이 찬양할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예언을 한 선자가 말라기입니다. 물론 말라기 3장 11절 11조도 이야기하지만 그 예언을 하면서 말라기의 형취되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메시아 선자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라기 다 읽어보면 11조 드려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말라기 예언자의 주기 메시지입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쭉 봤죠? 이제 첫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